자,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들리실 거예요, 지금. 이 소리가 끼익끼익 소리가 나거든요. 들어가서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소리 나는 것도 같고, 뒤에서 소리가 안 나네. 뭔가가, 저기서 지금 뭔가가, 돌 같은 게, 뒤에 백킹 플레이트, 더스트 커버하고, 로터 드럼 사이에 뭐가 낀 것 같습니다. 바퀴를 대볼게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보이는데, 와, 이게 보이실란가? 저희 사이에 락이 하나 끼었어요, 락이. 자, 지금 로터하고 더스트 사이에, 후, find it. I found it, man. 슬슬 제거하도록 해야겠어요. 자, 이제 지금 락을 앞바퀴 드럼하고 여기서는 로터라고 그럽니다. 로터하고 더스트컵 사이에 낀 것을 지금 뺐거든요. 지금 보이시면 한쪽이 샤이니 할 거예요. 지금 바짝바짝 하잖아요. 이게 지금 너클하고 더스트컵 사이에 끼어서 끼익끼익 하는 소리가 난 겁니다. 영어로는 표현은 스퀼링 노이즈라고 그래요. 스퀼링. 끼익끼익 하는 소음을 영어로는 스퀼링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락을 빼고 다시 장착을 하고, 한 바퀴 시운전 해보니까 소리는 안 나고요. 차는 뭐 그렇게 주행거리는 많지 않았지만은 어차피 차의 제작적인 문제도 아니고 뭐 결함도 아니고 손님이 이게 뭐 길을 먼지가 많은 길 혹은 운이 나빠서 이게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뭐 당연히 차주가 차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딜러마다 혹은 샵마다 틀리긴 하지만은 이 차는 지금 주행거리가 9,000km 정도밖에 타지 않아서 거의 새 차다 보니까 차주께서는 딜러로 오셨지만 저 워런티 같은 결함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테일을 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샵에서는 손님한테 차지를 하고요. 가격이 딜러나 개인 샵마다 틀리긴 하지만 저희 샵에서는 60불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말하면은 이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 사이에 끼어서 소리가 나서 빼주는 게 한 5-6만 원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합당한 정비의 진단이고 정비의 요금입니다. 이게 선진국이고 캐나다 미국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소리를 들으셨으니까 본인들이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